전복 발견했어요. 전복 잡아올게요. 아메이징. 와우. 딱 크죠? 저는 빠지자마자 오늘 95도 한마리 잡고요. 지금 딱 어정쩡한 시기예요. 새삼 나지도 않고 돌멍게는 난을 싸서 맛도 좀 떨어지고 지금은 약간 가위굴이나 생강을 채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바위굴. 바위굴 따기 너무 재밌네. 사실은 전복이가 약간 이제 가세로 올라올 시기라서 추워지면 다 좀 위로 올라오거든요. 전복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눈여겨 한번 볼게요. 나중에 봐요. 컵을. 거제도 통나물이 유명하잖아요. 와, 오늘 문어 많이 발견하네. 문어 발견했어요. 가볼게요. 어머! 돌문어입니다. 돌문어. 물도 엄청 크네 오늘. 땄다. 그냥 뚜껑 땄어요. 진짜 맛있겠다. 8개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 얻어 걸릴 때가 있어요. 하고 더 잡아볼게요. 새끼들은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 귀엽다. 오늘 제가 춥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곰무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가서 추운 거지. 원래 곰무가 두꺼운 거 해가지고 구멍 안 나고 이렇게 입으면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추워져서 그래요, 갑자기. 물고기 내장 먹고 있는 옆에 전복이가. 하, 전복이 빨판이 완전 세네. 아, 진짜 딱이 삼가신데 있네. 맞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전복이 위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아, 전복 위에 올라온 거 보여드릴게요. 물이 깨끗할 때는 수면 위에서도
한 번씩 봐지거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시기라서 전복 따기 좋은 시기죠.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물고기. 물고기가 이렇게 막 놀아요. 자리금이랑 그 깐장새 그 저거 뭐더라? 그거랑 꼴락. 너 전복 가려. 누나 먼저 잡고 전복 잡을게요. 아, 문어하고 전복 옆에 바로. 문어도 잡고 전복도 잡고. 전복!